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셔서 정말 벼랑 끝까지, 절벽 끝까지 갔습니다. 겨우 한 발을 디디고 견디고 있는데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을까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바닥에 닿을 때쯤 되면 큰 날개로 다시금 절벽 위로 올리고 또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어린 아기 새끼 되는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 힘을 얻게 되고 창공을 날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를 문명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른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 당시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뭐 200만 또는 300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내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옮기시는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은 맞죠. 하지만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특별한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기생 라합, 가난한 사람이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진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또 무엇입니까? 창기라고 했죠. 말씀의 창기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여인은 어느 것 하나 조건이 안 맞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한 라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가나안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했는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반응하지 않았지만 라합만이 그 들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목숨을 건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은혜로 시작된 것이 믿음이 되었고요. 믿음이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대상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께 정말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때까지 다가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도널드 바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를 향해 허리를 굽히는 것은 예배요, 밖을 향해 허리를 굽히는 것은 자비요, 자격 없는 자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은 은혜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독생자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공로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출발해야 할까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면 부르짖을 때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그저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부딪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믿었을 때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꿀보다 단지요, 기도하면 얼마나 빨리 응답이 오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열심은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요, 기도도 더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신앙생활에 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더 더디 오는 것 같고요, 더 어려우면 산적해지는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제는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춰진 응답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먼저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지요. 요나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날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간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생각이 더 들어간 기도입니다. 내가 선지자니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요나가 첫 번째 기도했던 그 기도, 팔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응답 받아야 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의 기간을 겪고 요나가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불러 아뢰었더니 카라의 기도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기도가 바로 이 카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카라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이 상황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카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데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백성들이 정말 400년간의 압제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상반절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탄식하고 라고 합니다. 아나흐라고 합니다. 한숨을 쉬다, 신음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무거운 고역에서, 노역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으니 자크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다, 통곡하다, 부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눈물로서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짖고 샤우아라고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이 부르짖음의 모습이 점점 더 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통스러운 소리 네아카라고 합니다. 신음하다, 괴로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 단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야만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평안할 때, 잘 살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예배 생활 잘하고 잘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떼어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체험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코 포기되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결코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23절에 부르짖었더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부르고 말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장의 짧은 몇 절 안 되는, 25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이 이 시점 돼서 불렀구나,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00여 년간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에 그들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없는구나. 400년이 흘렸으니 대대자자손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그냥 하루를 살아야지. 만약 우리가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했겠죠. 아무리 불러도 응답 없는 하나님, 내 소리를 듣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윌리엄이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우리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 그러한 푸념과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말 자석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견디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참으면 분명히 좋은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디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첫 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냥 보상 심리로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랬습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보면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축복해 주겠다, 자자손손 너와 함께 하겠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는 또한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보호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야곱에게 언약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갈 그 땅에게 너에게 주겠다.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변했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아니 출애굽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집니까? 나의 때를 구하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해주십시오. 요술램프에게 정말 우리가 소리를 치는 것처럼 그것이 들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그것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고 이 십자가도 주셨는데 무엇이 어려워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여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들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감사와 감격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이 자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이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맞는 표현이겠죠. 오늘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으시고 샤마라고 합니다. 듣다, 경청하다, 기도에 응답하다, 이해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 표현은 그저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경청을 하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하는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단어, 들으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찾는데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사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다, 상기하다, 마음에 두다, 기억해내다, 잊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잊고 지내시다가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 태도가 맞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제 기억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듣고 계셨고 끝까지 듣고 계셨고 앞으로도 듣고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신앙이 여기서 막힐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 표현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지금도, 아니 이전에도, 앞으로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보셨고, 라라고 합니다.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정말 돌보셨다는 게 케어했다는 의미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기억하셨더라. 야다, 알다, 이해하다. 구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내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너희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며 너를 이해하고 너를 가장 잘 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그냥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양 우화인데요, 두 마리의 개구리가 뛰다가 우유통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두 마리 개구리 중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구리는 그냥 체념하고, 너무 미끄러우니 나갈 수가 없어서 체념을 하고 있다가 보니 죽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하고 밤새도록 다리를 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유를 젓다 보니 딱딱해진 무엇인가가 발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버터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점점 더 굳어지게 되어서 그 굳어진 버터를 딛고 힘차게 뛰어올라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 정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끈기라고 하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모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들, 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비춰져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